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여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어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참여연대가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자, 그동안 여기 청탁 뭐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했는데, 자, 정작 이 국가권익위원회는 관련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 공직자의 배우자로서는 처벌할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 이 청탁한 사실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최재영 목사는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서 여기 가방을 전달하면서, 자, 여기에 뭐 이 부정 청탁 이걸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작 본인과 관련해서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해서는, 자, 이 청탁을 한 사람이 처벌받고,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자 배우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청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기획한 걸로 보이는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청탁한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어. 그래서 자, 최재형과 이 서울의 소리도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양자 간에 뭐 같이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방송은 그냥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통해서 다 이 조사를 해봤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성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무처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신고 사건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에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논란을 보면은 그야말로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공작성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자, 규정대로 처리했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 조작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정성윤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과 그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참여연대가 지금 지난해 12월 19일 김건희 여사의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의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표인 최재영으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명목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 그리고 화장품, 같은 해 9월 달에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자, 권익위원회는 이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자, 뭐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이 검찰에서는 전담팀을 꾸리고 신속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해서 세 명의 검사를 파견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 청탁금지법이 아니다. 그 오히려 자기가 취재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이 김건희 여사에 접근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에는 이게 청탁금지를 한 것이고, 뭐 김창준 위 연방 하원 의원이 돌아가시면 숨지면 나중에 거기에 국립묘지 안장을 해주고, 또 뭐 국정자문위원회 이런 자리도 주고 뭐 이런 걸 요구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국정자문위원회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랐다 또 이렇게 많은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로지 선거 앞두고 이렇게 원래 1년 2개월 전에 이 몰래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해놔놓고 선거 임박해가지고 이를 터뜨리고 그걸 여론을 만들어갖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격, 뭐 이걸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 서울의 소리는 지난번에도 김건희 여사의 6개월 동안 약 7시간의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그걸 녹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성해서 또 터뜨렸다. 거기에 부적절한 대화 가운데, 야, 이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몰래카메라를 동원해가지고 뭐 휴지를 어떻게 산다, 아는 자세가 어떻다,
말이 어떻다, 뭐 통일 관련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여론,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몰래 카메라 또 몰래 녹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해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7시간 녹음을 했던 자와 그리고 이번에 이 디올백을 사서 공작을 했던 자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스토킹 혐의 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자, 이거를 보고 대통령의 또 가족이나 부인 뭐 여기에 대해서 마구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도 집 앞에까지 가서 유튜브를 틀고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자, 이렇게 엄한 법의 처벌을 있어야 된다. 처벌이 안 하니까, 그래서 물렁물렁 넘어가니까 뭐 이 줄리다, 뭔가 이렇게 가짜 뉴스다, 또 청담 등의 술자리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 공작의 천국인 것 같아, 이런 비판도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 또 윤석열 탄핵 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정작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했을 때는 기소도 못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거 지속적으로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이 프레임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거와 지금 이 이재명 수사나 문재인 수사 여기에 뭔가 이 지글지글 끌고 있는 수사 플러스 또 재판이 지연시키고 있는 거 비교해 보면 너무나 이 대통령,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주 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청탁금지법상에 이렇게 혐의 없다, 그래서 종결처리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도 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에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